자, 오늘 차량은 렉스턴입니다. 렉스턴 20년식이고요. 렉스턴 20년식. 거의 신차입니다. 이제 주행거리 5,300km 뛴 차량이고요. 유튜브 영상 이것저것 많이 보시다가 오늘 방문하셨는데, 평택에서 오셨는데, 이 차량 스로틀에 하나, 터보에 하나, 인터쿨러에 하나, 탄피로만 흡기에 3개 들어가고요. 배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 하나니까, 탄 배기. 배기 여기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렉스턴 스포츠고요. 광택도 잘 냈는지 차가 아주 미끈하게 잘 빠졌습니다. 작업 완료 후에 고객님께서는 평택에 도착하셔가지고 차량 변화값을 전화로 주시기로 하셨고요. 작업 완료 후에 그냥 바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네네. 예. 엑스턴 스포츠 좀 전에 저기 달았던 예예예예 사람인데요. 예, 도착하셨어요 평택에? 예. 예, 저기 뭐야, 중부로 해서 음성으로 해가지고 좀 돌아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예 예. 어떠셨나요? 일단은 뒤에서 땡기는 거는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죠? 보니까 토크발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토크발이 높아지니까는 뒤에서 땡기는 게 없어진 것 같고, 네네 없어진 것 같고가 아니라 없어졌죠. 없어졌고. 네. 공명음이라는 게 어차피 디젤 쪽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가속이, 순간 가속이 좀 높아지니까 그 공명음이 짧아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에서는 보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 밀어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예. 정상이고요. 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약간 타는 냄새가 나긴 하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에 이제 와류가 없던 데서 이제 카본이 좀 네네네. 빠져나가면서 그게 연소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또 타보시면 그런 건 싸가 없어질 거고요. 예,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그런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장착을 잘 했다라고 지금 오늘 한번 운행해서 내려와 봤지만 그래도 네. 좋은 것 같네요. 아, 그럼 다행입니다. 그렇게 느껴주신 게 맞고요. 네. 나중에 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른 제품들도 장착할 때마다 재밌어지니까 원하실 때 그냥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